분사 파르티시프라고 그러죠. 에스페란토에서는 분사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 분사라 그런 거예요. 분사란 인도 유럽의 계통의 여러 언어에서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혹 명사처럼 넣었어요. 그 동사는 특별한 의미 변화를 하거나 또는 그 의문에 특별한 의미가 붙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사의 ing가 붙거나 또는 ed형으로 의미 변화를 하죠.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이것을 전미사라고 그래요. 의미라고 하지 않고 전미사라고 그래요.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동사의 관용형 또는 관용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에 온할때 니은, 간할때 니은, 뭐, 는, 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사가 그 본래의 기능인 동사의 기능과 형용사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분사. 제가 듣기로는 이게 원래 그 한자로 나눌 문자 쓰고 말 사자 쓴게 일본에서 먼저 정해진 것 같아요. 그걸 한국이나 중국에서 그냥 받아서 썼는데요. 에스페란토의 파르티치포에서 파르트, 이 부분은 부분이란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그래서 분사는 의미상 주어가 반드시 있고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둘은 동사의 특성입니다. 동사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어도 있을 수 있죠. 타동사면은. 그 동사의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 동시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형용사의 특성이에요. 이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어의 경제성 때문입니다. 즉, 두 개의 문장을 접속사와 또한 그 중복되는 주어를 생략하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므로써 가능한 한 말을 짧게 간단히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 구문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Mi attendis lin 이란 문장과 Kai mi staris apud la pordo라는 문장을 하나로 만들 때 Mi attendis lin starante apud la pordo 이럴 수 있죠. 또는 Kiam mi vidis lin mi tuj rememoris liam parton 이 복문이죠.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할때 Vidante lin mi tuj rememoris liam parton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여 가능한 짧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분사 구문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영어와 달리 에스페란토에서는 분사에 부사 의미를 붙여서 부사로 씁니다. 그래서 이란테, 베난테 이런 말들 있죠. 그리고 또 명사 의미를 붙여서 명사로 쓰게 돼요. 이란토, 만진토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ing는 동명사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뭐 부사 의미 이런 거 붙이는 건 없어요. 부사 의미 자체가 없죠. 영어에서는. 영어의 분사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동사에 ing 붙는 거나 ed 붙는 건다 형용사예요. 그러나 이것이 쓰인 분사 구문에서는 항상 부사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접속사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접속 부사 이런 말 하잖아요. 부사의 의미예요. 보기를 들면 영어입니다. Being angry at her then, I said nothing. 그때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나 있었으므로 부사처럼 느끼시잖아요. Being이에요. 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분사의 모습은 being으로서 형용사형이지만 해석은 부사처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접속사 because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옮기면 because I was angry at her then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에스페란토로 옮기면 estante colera al su tia 또는 뭐 차를 쓰면 차를 mi estes colera al su tia mi parolis nenion이 되어서 부사형의 분사를 가진 estante 분사구문이 됩니다. 이런 말잘 쓰진 않습니다만 물론 이때에도 형용사형의 분사 에스탄타를 써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탄타절은 주절 미 파롤리스 내년 미
카롤리스 네니온을 전체를 수식하는 분사구문이 아니라 미만을 수식하는 분사 형용사구가 됩니다. 보세요. 에스탄타 콜레라 알시 티암 미 파롤리스 네니온 이렇게 되면은 에스탄타가 미를 꾸미는 거예요. 미 에스탄타 콜레라 알시 티암 파롤리스 네니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부사형 분사로 시작되는 것을 분사구문이라 부르며 사실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가 아니라 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문장의 부사절. 저는 이거 상황어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형 분사의 경우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형용사 구가 됩니다. 형용사 분사구라 해도 돼요. 리 비디슬린 스타란탄 아프들라 포르. 이게 형용사 분사구죠. 스타란탄이 리를 꾸미죠. 분사구문, 분사 형용사구 등의 용어는 한국 에스페란티스트들을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영어도 아마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분사구문이란 말을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영어 문법에 쓰는 걸 제가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당연히 에스페란토만 쓰니까 adverba participo 또는 participa adverbo 이렇게 표현해요. adjectiva participo participa adjectivo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페란토의 분사는 int, ant, ont 여기서 no가 들어가면 능동형 들어가지 않으면 수동형입니다. 차례대로 뜻은 이거 잘못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완료, 진행, 예정입니다. 그것의 상을 나타내요. 상이라는 것은 아스펙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걸 문법 용어로 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에스페란토로 아스펙트라고 그럽니다. 이 동사 어근 뒤에 붙여서 만드는데 보기는 이제 파란트 이런 겁니다. 이들을 에스페란토에서는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접미사로 취급을 해요. 한국에서는 이걸 관형사로 취급하죠. 관형사형 어미로 취급하죠. 에스페란토의 분사는 그 뒤에 각종 품사음이 붙일 수 있어요. 아, 에, 오다 붙일 수 있죠. 영어는 이게 안 돼요. 영어는 이런 품사 의미가 없고요. 간혹 동사 의미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팔란티스, 떨어지는 중이었다, 팔린티스, 떨어져 있었다, 팔론티스,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시를 쓴다든지 할때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분사구문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보기를 들어, 미아텐디스 링과 미스타리스 아프들라 포르도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이 둘을 하나로 합치려면 다음과 같이 할수 있어요. Mi attendis lin starante apud la pordo 또는 attendante lin mi staris apud la pordo 둘다 가능해요. 이둘다 분사구문을 가진 문장들입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개의 주어가 다르면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영어에서도 이럴 경우 분사구문을 만들 수 없는데요. 그러나 영어는 비인칭 가주어 it, 주로 날씨를 나타내는 거죠. 그럴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어를 그대로 쓰면서 만들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t being fine, 날씨가 좋아서 it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가주어죠. 그냥 being fine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we가 우리가 좋아서 그런 뜻이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it being fine 이 영어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we went out 우리는 나갔습니다. 외출했습니다. 말이죠. 이것을 에스페란토로 옮기면 차 la vetero estis bona 이렇게 옮겨야 돼요. 리엘리리스. 그렇지 혹시 그대로 옮겨서 말이죠. 지 에스탄테 보나.
혹은 날씨, 이거는 비인칭, 그러니까 날씨 표현에 보내해야 된다 그러고, 지 에스판테 보내 이래도 안 돼요. 그러면 비문이 돼요. 비문 표시를 이렇게 백슬표슬탄 표시를 합니다. 또는 에스판테 보나 혹은 에스판테 보내 니 엘리레스라고 해도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두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땐 하나의 분사 구문을 써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만약 미 비디스 링과 리 스타리스 아프들 라 포르도라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하나로 합치려면 미 비디스 링 스타란탄 아프들 라 포르도라는 형용사구의 문장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미 비디스 링 키우 스타리스 아프들 라 포르도처럼 관계대명사 키우를 사용해 관계절을 가진 복문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미 위디스 링 카이 리 스타리스 아브 델라 포르도처럼 등위 접속사 카이를 써서 중문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은 제가 오늘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네. 분사구문을 요약하면요. 전체 문장의 부사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단어의 부사절이 아니에요. 그다음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과 꼭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능동태일 경우는 주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려고 하면서로 해석되고, 수동태일 경우는 주로 뭐뭐 되면서, 뭐뭐 되고 나서, 뭐뭐 되려고 하면서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쉬 브라꾸만 델린 물테 플로리스 프로조이요. 그 여자는 그를 껴안으면서 기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죠? 그다음 리 수동태가 되죠. 반대 주어가 반대죠. 리 브라꾸마 데데시 물테 조이스 프로시아 바르마 셉토. 그는 그 여자에게 포옹을 받으면서 그녀의 뜨거운 영접에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분사 형용사 구일 때는 분사 형용사가 쓰이는데요. 이때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합니다. 앞에서는 전체 문장을 수식했잖아요. 이거는 그 앞에 나오는 주로 앞이죠.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요.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그것이 수식하는 그 앞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체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능동태일 경우 주로 뭐뭐 하는, 뭐뭐 하거나, 뭐뭐 하려고 하는으로 해석되고, 수동태일 경우 주로 뭐뭐 되는, 되고 난, 되려고 하는으로 해석돼요. 쉬, 브라꾸만, 달린, 물티플로리스 프로조이요. 그를 포옹하면서 그녀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거의 같죠. 굳이 번역을 다르게 하자면 그를 포옹하는 그녀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답지 않죠.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게 끝인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10분이나 지났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끝내죠.